자, 오늘 여러분들 발목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절이 바로 발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발목 다치셨을 때는 앞이나 뒤로 다치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외측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반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질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건 이제 네, PPL이죠. 에이더에서 나온 발목 보호대입니다. 자, 뭐 대충 찾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발목에 뼈가 돌아다닌대요.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질러서 다친 것이 아닌 저는 앞쪽으로 제 다리가 가는 바람에 뒤쪽 인대를 다쳐버려서 재활이 좀 힘들었습니다. 발목은 한번 다치면 오래 간다 하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간단한 인대이고 자주 다치는 부위로서 여러분들이 재활 또한 가볍게 하세요. 첫 번째 가동 범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깥쪽 인대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려면 차라리 다리를 들고 꺾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그냥 force, 그냥 힘만 줘서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들고 한번 꺾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게로 누르는 force 말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들을 길러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냥 발바닥을 땅에 붙이시고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플 정도로만 살짝 가세요. 이렇게. 특히나 통깁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동 범위 거의 100%의 재활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누세요. 아야 아파라. 그럼 여기서 멈추세요. 10초 쉬세요. 하나, 둘, 셋, 열. 그 다음날 천천히 더 누르시고 천천히 가동 범위를 기르셔서 안 다친 발과 더불어 똑같이 발바닥이 땅에 단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찾으셨다고 하면 발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감각 수용 기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 하나 드시고요. 손 한쪽, 반대쪽 쳐다보고 눈 감고 코를 만지거나 아니면 눈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앞뒤로 휙 저어보세요. 그 다음에 된다? 그러면 살짝 다리를 든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한 상태에서 다리 들어보세요. 다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세 번째, 근력 운동. 이제 발목을 길러주는데 가장 도움되는 건 여러분들 뭐 점핑도 아니고 줄넘기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걷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걸으세요.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걸으시되 뒷발 보세요. 뒷발 썰러 가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발 디딜 때 반대발 팔로우 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덤벨 들고 한 발 말고 두 발로 천천히 캐프 레이즈를 해주시면 돼요. 올려주셔서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려갈 때 천천히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다치시면 첫 번째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두 번째 보호대라든지 이것을 착용하셔서 고정되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댓글을 많이 봤는데 타 제품 보호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에이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하시는데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두 개의 장단점이 뚜렷해요. 매우 활동적인 운동과 그리고 단단한 고정력이 필요한 것은 타 제품이 더 낫습니다. 근데 에이더의 장점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상의 강도가 적다면 에이더가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탈부착이잖아요. 이렇게 타 제품은 다 원사이즈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 써야 돼요. 무릎도 그렇고 발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와랑의 강의 중에서도 발목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달릴 때 정강이 아픈 법을 좀 보시면 이 재활 운동과 좀 서로 상충이 돼서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이 발목 다치신 분들 많겠지만 자 혼자서 공중에서 발 띄운 상태에서 연습하셔도 충분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세요. 로바. Don't let